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이제 제구장을 보세요. 제구 박박하니 담불 주광이로다. 제구라는 게 뭐죠? 수레를 물기를, 그죠? 수레를 물기를 따그닥 따그닥 하는 거예요. 박박이라는 게 이제 빨리 수레를 물어 막 수레가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수레 물기를 바삐 바삐 몰아가니 담불주각이다. 그 수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담불주각한 수레로다. 담이라는 것은 방문석이니까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쭉 이렇게 자리를 치장하고, 불은 이게 뒤에 이제 그 수레 뒤에 이게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문을 달았고 주각이로다. 붉은 칠을 한 그 수레 이렇게 껍데기다 이거죠. 그죠? 이 여인네가 타고 다니는 수레니까 붉은 칠을 한 이 가죽으로다 이렇게 치장을 해서 차양도 만들고 거기다 아주 멋지게 꾸민 수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길이 저렇게 펑펑한 길이 있는데 거기 아주 멋진 수레가 신나게 달리고 있더라. 그 속에 누가 있느냐? 바로 그 문강이라는 여인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너도 유탕연을 논하라. 길이 아주 평탄하거늘 아주 반듯하고 길이 아주 잘라있거늘 제자 발석이로다. 저 제 나라의 저 여인이 발석이로다. 거기서 자고서는 출발을 하고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수레소리에 요란하더니 바람 피우고 돌아가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수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벤츠에 뭐 클라이슬러에 아주 최고급 차를 타고서 버젓이 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부야라 박박은 질구성이라. 질자는 아플 질자가 아니라 빠를 질자예요. 우리 질풍이라고 하지요. 질주라고 하지요. 빨리 달리는 것을 질주라고 하는데 질자는 빠를 질자예요. 질구성이 뭐예요? 빨리 모으는 소리니까 빠박빠박 하는 거예요. 담은 방문석이라. 담이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한다. 불은 거 후후야라. 수레 뒤에 있는 문이니까 이렇게 문 하나를 살짝 열고 들락들락 하는 거죠. 주는 주칠야오. 붉게 칠한 것이고, 붉은 옷을 중국 가면 왜 수레 같은 옛날 수레 보면 붉게 칠한 것들 많이 있어요. 곽은 수 피지 거모자니. 곽이라는 것은 짐승 가죽에서 털만 뽑은 거예요. 그 털만 태웠거나 털만 뽑아온 거죠. 진짜 가죽이지요. 그죠? 개, 거, 혁질이 주칠야라. 대개 그 수레가 혁질, 가죽으로 본 바탕이 되어 있는 데가 주칠, 붉은 칠을 한 것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네가 타고 다니는 차예요. 빨간 티코 좀 될까요? 석은 유 숙이하니. 석이라는 것은 잠잘 숙자와 같으니. 발석은 위 리어 소속지사라. 발석이라는 것은 자고 있던 집으로부터 떠난다는 말이다. 수레소에 요란하더니 어디서 가느냐? 저기서 자고 가는구먼. 그 소리예요. 제인이 자 문강이 승 차거이 배하야. 휘 양궁야라. 제 나라 사람들이 자자는 이게 풍자한다 그런 뜻이에요. 문강이 이렇게 화려한 수레를 타고 와서는 양궁과 회합하고 놀다 가는 것을 풍자한 시더라. 살이 제재하니 수비니네로다. 그것도 그냥 살이니까요. 네 마리 검은 말, 그죠? 검은 말 네 마리가 쫙 긴 아주
힘도 센 발 있죠? 지금 말하면 사기통 좀 되겠네. 육기통, 사기통 하는 그런 것 좀 되겠네요. 말, 검은 말 네 마리가 아주, 아주 늠름하고, 늠름하니 습이 내니로다. 또 말 모는 사람은 또 얼마나 숙달이 됐는지, 이게 왜 이렇게 말 모는 그 잡고 있는 끈이 있잖아요? 그 줄이 아주 창창하게 딱 맞아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막 이게 땡겨지고 할 텐데, 예, 참 아주 노련하게 말을 모는 사람이 앞에서 말을 수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너도 유탕연을 노나라 길이 저렇게 평탄하거늘 제자 계제로다. 저 제나라 저 딸은 계제로다. 아주 의젓하게 폼 딱 재고 가더라 이거죠. 아주 뻔뻔한 거죠. 다 없지 못한 짓을 하면서 그때 그 여인이 얼마나 뻔뻔하게 자랑하면서 가는지 제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꿀보기 싫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시를 이렇게 제자 해제로다. 이게 시인의 충호 즉달지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야라 리는 바 흑색이요 말 중에 말이 검은 빛을 띤 말을 리라고 한다. 제제는 미모요. 제제라는 것은 미모 아름다운 모양. 이 제제라는 것도 뜻이 참 많아요. 제제 다사다 그럴 때는 아주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겉모양이 본질을 하다는 뜻이고요. 예예는 유모요, 부드럽다는 뜻이니까, 이 땡기고 있는 이 밧줄이, 이게 말굽비가 부드럽다는 건 뭐예요? 착 조절을 하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될까요? 옛날 그 수동 자동차에서 기어 변속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구나. 그런 정도의 말이 될 것 같아요. 계제는, 여기 기제라고 안 읽고 계제라고 읽어요. 계제는 낙이 아니. 아주 즐겁고, 이 자는 화평할 이 자예요. 조금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거나, 뭐, 캥기는 게 있으면 이게 이가 못 뛰는 거거든요. 활락하면서도 아주, 응? 마음이 탁 느긋한 명이에요. 그러니, 언부, 기탄, 수치지이라. 말하되, 기탄, 꺼릴 기 자, 꺼릴 탄 자죠. 꺼림, 거리낌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 뜻을 여기 계제라고 했다. 뻔뻔하지요? 문수 상상연을 즉 제나라와 노나라 사이에 있는 그 강물이 문수인데 문수가 상상연을 문수가 넘실넘실되거늘 행인 방방이로다 그 문수가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방방하구나 빡빡하구나 그죠? 많기도 하구나. 노도 유탕이어를 노나라 길이 저렇게 평탄하거늘 제자 코상이로다. 제나라에서 온 이 문강이라는 여자는 아주 고상하더라. 거닐거닐 느긋하게 그냥 그러고 다니더라 이거죠. 후야라 문은 수명이니 제남 노북 이국지경이라. 문수라는 그 문이라는 강은 물 이름인데 제나라 남쪽, 노나라 북쪽 두 나라의 경계지점에 있었다. 상상은 수성무라 상상이라는 것은 물이 아주 많은 모양이에요. 방방은 다무라 방방이라는 것은 많다는 말이에요. 언행인지다는 역이 현기 무치하라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한 것은 또한 그 부끄러움이 없음을 드러낸 말이다. 맞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 뻐저시 저러고 다니니까 부끄러움이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되겠지요. 문수 토도원을 행인 표표로다. 저 문수가 아주 넘실넘실 흘러가거늘 행인 표표로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또 많기도 하구나. 너도 유탕연을 제자 오유로다. 노나라 길이 저렇게 널찍하거늘 제나라 저 딸이 즉 남문강이 유오로다. 아주 거만하게 폼내면서 놀고 있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놀고 있네 그런 말이겠죠. 부야라 도도는 유모요. 도도라는 것은 흘러가는 모양이고 표표는 중모라 많다는 뜻이다.
유는 유, 구상내라. 유라는 것은 거니거니 놀러다니는 그런 모습이지요. 제구 사장이라. 거기 첩산사시왈출을 하나 보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첩산사시왈, 왈계제, 왈고상, 왈유는, 그죠? 계제라고 말하고, 고상이라고 말하고, 유우라고 말한 것은 문강지 정태 환흔 쾌락이 여차하야. 문강의 정태, 감정과 태도가 환흔, 아주 기쁘고 기쁘며 쾌락, 그 쾌락에 빠져있는 그 쾌락에 빠져서 기뻐하는 모습이 여차하야. 이와 같아서 무예의, 무수치, 무기탄을 진현어 자시니, 진견어 자시이니. 그러니까 예의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기탄도 없는 것을 다 이 시에서 볼 수가 있으니, 이러면 벌써 예의, 수치, 기탄 없으면 이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시인 포서지 상과 형용지 교는 자지 심질지심해라. 시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놓은 그 자세함과 형용지무, 그걸 어떻게 그리고 띄었잖아요, 아주? 거만한 그 모습을. 그것은 자지심 질지심이라. 풍자하기가 심하고, 미워할 질자 여기서는요, 미워하기가 심함을 볼 수가 있더라. 이거죠. 얼마나 미웠으면 저렇게 띄워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아주 풍자를 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구 박박하니 탐불 주각이로다. 노도 유탕이 연의 제자 발석이로다. 구야라 박박은 질구성이라. 담은 방문석야라 푸른 거후야라. 주는 주칠야오 과근 수피지 거무전이. 개커덕질이 주칠야라. 석은 요숙야니 발석은 이어 소숙지사람. 제인이 자문강이 승차거 이래하야 외양공야람. 사리 제제하니 수비니로다. 노도 유탕이 연을 제자 계제로다. 구야라리는 마흑세겨우 제제는 비모요 예내는 유모요 계제는 낙이아님. 언부기탄수치지의야람. 문수상상이 연의 행인 방방이로다. 노도유탕이 연의 제자구상이로다. 구야라 무는 수명이니 제제남도북이국지경이라. 상상은 수성모요
방방은 타무라 언행인지다는 여기 현기 묻지하라. 문수도도원의 행인표표로다. 노도유탕이연을 제자유로다. 부야라 도도눈 유모요표표눈 중모라 유오눈 유구상야라 제구사장이라. 여기 있어요. 그 시 끝에를 잘 보십시오. 1장부터. 박박 이렇게 됐죠. 박박. 그 다음에 박. 그 밑에 두 번째 줄은 곽, 주, 곽. 그죠? 그 다음에 제자, 발, 석. 다 이게 박자, 곽자, 석자가 문자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제, 제. 예, 예. 그죠? 개, 제. 할 때 이렇게 제 자, 제 자가 다 이게 문자고. 그 다음에 상, 상. 그죠? 상상, 방방, 노, 유탕, 고상, 상상,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맨 위에 있는 상상, 그 다음에 유탕, 그 다음에 고상 할 때 이게 전부 다 이게 문자라요. 마지막 구절에서도 도, 도, 표, 표. 끝에 있는 제자, 유, 오. 그런 거 보면 세 번째 것만 그 운자가 안 들어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에는 다 운자를 넣은 그런 시예요. 시경은 전부 운자가 있어요. 그걸 잘 유의해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운자 공부를 따로 안 하셔도 아, 그 자 다음에는 이런 자를 넣어야겠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